모자를 쓰신 분들은 정복 외에는 모자를 벗어주시고 단추를 잠그셔서 정숙한 모습으로 국민의례와 삼기의 의례를 모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례 첫 순서로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시지만은 1절부터 4절을 모시지 않고 4절만을 함께 제창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먼저 가신 선국 선열과 호국 영령,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으로 해서 먼저 가신 모든 불장인들을 위해서 함께 묵념 올리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국민.